이제 은기뢰장인데요. 혹시 이런 경우가 있지요? 집에 있는 분하고 밖에 나간 사람 입장이 다른데 집에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비가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밖에 나간 사람 걱정을 하지요. 그런가 하면 밖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렇게 비 오는데 집 시설이가 됐는지 모르겠다. 집 걱정을 하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집에 있는 부인이 밖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데 천둥 번개가 치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시로 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은기뢰는 제 남산지양이 오늘 하사위 사람 막감호황곰 진진군자는 귀재귀재점 흥야라 은은 내성야라 삼나말량이람 하사사는 차이냐 오위사사는 차소야람 황은 가야오 진지는 신후야람 남국이 피무망지하여 부인이 이기군자의 종력제외입 사념지구로 작차시람 언은은 연뇌성즉 제남산지양의연은 하차군자는 독허차이 불감수가호암 어시에 우미기덕허구 자기기조필사이 환기야람 은기뢰는 제 남산지측이 오늘 하사위사람 막감황식곰 진진군자는 귀재귀재점 흥야라 시근지야람 은기뢰는 제 남산지하오늘 하사위사라 막공황처옴 진진군자는 귀재귀재점 흥야라 은기뢰 삼장이람 여기 은자는요 우르릉 쾅쾅한 그 소리예요. 은기뢰는 우르릉 쾅쾅하는 처울의 소리는 제 남산지양이어래. 남산의 남쪽에 있거래. 그렇죠? 산 남쪽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거늘 그런 뜻이에요. 하사 위사라 어찌 이 사람이 이곳을 떠나서 막감 혹황고 이 황자가 결을 황자예요. 짬 황자예요. 막감 혹황 감히 혹시라도
상황이 없는 곳. 다시 말하면 어찌 이 사람이 이곳을 떠나서 그리도 틈을 내지 못하는가. 잠시 잠깐이라도 아이고 집을 한번 와보면 좋겠는데. 진진 군자는 진진이라는 것은 아주 신우한 뜻이니까 듬직한 믿음직한 우리 군자는 우리 님이시여 귀재 귀재인자 제발 좀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흥야라 은은 뇌성이라 은이라는 것은 우레소리예요. 산남할 양이라 산남쪽을 양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하사사는 위에 하사 위사 본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찌 이 사람 할 때 이 사자는 사이냐요. 이 사람을 말하고 위사사는 여기를 떠나갔다 할 때 그 사자는 차소야라 여기를 말한다. 이 곳을 말한다 이거죠. 황은 가야오 황이라는 것은 결을 갖자의 뜻이고 진지는 신우야라 두텁고 믿음직스럽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남국이 피 문왕 지화하야 남녘이 문왕의 교화를 받아서 부인이 이기 군자 종력 제외의 그 집사람이 그 군자가 즉 자기 남군이 종역 제외, 그 부역을 따라서 밖으로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거죠. 사념직으로 그분이 생각이 나고 그립기 때문에 좌악차시라 이 시를 지었단 말이죠. 언 은은년 뇌성즉 말하되 쾅쾅쾅 울리는 저 우레소리는 제 남산지 양 이연을 남산의 그 남쪽에 있거늘 산 조노마에서 쾅쾅 울린단 말이죠. 하차 군자는 어찌 우리님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님은 도 거차이 불감 소가호와 내가 살고 있는 즉 나를 버리고 떠나가셔서 거기 부역에 가셔서 잠시 잠깐이라도 짬을 내지 못하시는 것. 거기 그 여름 팽시왈 한 대를 잠깐 보세요. 혹은 행자 우화즉 사 거자지 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자가 말하기를 행자는 길을 떠난 사람이요. 길을 떠난 사람이 우우즉 비를 만나게 되면 사 거자지 안하고 집에 계신 사람의 안부를 걱정하고 생각하고 거자 우우즉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비를 만나게 되면 비가 오는 것을 당하게 되면 사행자지 노야라 길을 떠난 사람의 수고로움을 생각하게 된다 말이죠. 어시에 이렇게 되면 우미 기덕하고 그 덕을 아름답게 여기고 진진군자라겠으니까요. 자, 기, 조, 필사이 환기하라. 또, 기자는 바랄 기자예요. 그분께서 일찍이 일을 마치고, 마칠 필자죠? 일을 마치고서 환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말이다. 이거죠. 은, 기, 뢰는 저 우르릉 쾅쾅 우는 그 천둥 소리는 제 남산지 측 이어를 남산의 곁에 이끌을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천둥 번개 소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하사 위사라 우리님께서는 여기를 버리시고 여기를 떠나셔서 막감 황식고 어찌 저렇게 잠시라도 쉴 틈이 없으신 거 무슨 얘기냐면 이 비를 맞으면서도 지금도 보초를 서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도 성을 쌓고 계시겠지 그런 말이에요. 진진 군자여 아이고 우리 저 듬직하고 아주 진중한 우리 님이시여 귀재 귀재인저 제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흥이라 식은 지하라 식이라는 것은 그친다는 뜻이다.
은기래는 제 남산지 하늘. 우르릉 팡팡 우런 소리 나는 저 천둥 소리는 제 남산지 하늘. 남산 밑에 있거늘. 아까는 남산 뒤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남산 옆에 있다가 이제 남산 밑으로 왔으니까 바로 거기서 천둥 번개 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럼 결국엔 뭐예요? 더 많은 비가 오나요? 이게 더 걱정이 되지요. 하사 위사라 어쩌면 저분께서는 여기를 떠나가시어 막혹 황초 잠시라도 첫자는 이게 금지 가던 일 하던 일을 쉰다 그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잠시라도 쉬시지도 못하시는고. 진진 군자는 귀재 귀재인저 우리 듬직한 저 님이시여 제발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그 속에는 그 부역에 나가서 잘못돼서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일 없이 제발 좀 잘 돌아오십시오 하는 그런 염원이 들어있어요. 은기뢰 삼장이라.